장종태 대전 서구가 국회의원이 지지부진한 혁신도시의 추진력을 불어넣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남 내포신도시는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결정, 공표하도록 해 지역 혁신도시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